균 농도의 측정법, 평판 배양법을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 농도의 측정법 1. 토마 혈구기를 이용한 방법은 생균과 사균, 주공균 모두 측정할 수 있고 단시간 내에 결과를 판정할 수 있지만 이 평판 배양법을 이용한 방법은 살아있는 생균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0.1mm 희석시켜서 배지에 배양시켜서 인큐베이팅 키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콜로니 숫자로 해서 숫자를 파악하게 되고요. 여기서 1mm를 바로 여기서 넣어서 박테리아를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실험 기구 및 시약, 삼각플라스크 멸균기, 묵은대, 배양기, 뷔페, 시험관, 페트리디쉬, GUIP 배지, 효모 추출물 5g, 펩톤 10g, 글루코스 10g, 소듐 아세트에이트 10g, 아가 15에서 20g, 1리터당 되어 있고요. 실험 방법. 1. 발효시킨 세균을 10의 7승 배로 희석한 뒤 페트리디쉬로 1ml씩 취한다. 2. 멸균한 GYP 메가 한천 배지를 세균 희석액을 넣은 페트리디쉬에 넣은 뒤 균액과 섞는다. 3. 무균 상자에서 고친다. 4. 굳으면 배양기에 페트리디쉬를 뒤집어 배양한다. 30에서 37도씨, 48시간에서 72시간 배양하고요. 5. 배지의 콜로니, 군집이에요. 곰팡이가 이렇게 나오는 군집, 콜로니가 발생하면 그 수를 다 센다. 6. 균수를 계산한다. 리터당 균수는 N 곱하기 D. N은 페트리디쉬 중의 콜로니 숫자, D는 희석 배수 해서 균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